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만든 스포츠 팀들이 예선을 거쳐서 지역별 우열을 가리는 전국 대회입니다. 1년 내내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도내 지구별로 토너먼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부 농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안동 중앙고등학교 체육관. 높은 신장을 이용한 공화팀의 고공 플레이가 청송팀의 탄탄한 지역 방어에 번번이 막힙니다. 곳곳에서 터지는 탄성과 힘찬 응원. 방과 후에 모여 틈틈이 익힌 실력이 엘리트 운동선수들 못지않습니다. 운동부에 속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학교 마치고 모여서거나 아니면 토요일마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또 대회 다른 안동에 있는 대회도 나가고. 참가팀이 해마다 늘면서 올해 경북에서 축구 등 6개 종목에서 22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예선을 거쳐 오늘 도내 4개 지구별로 토너먼트 경기가 동시에 열렸고, 8월 말 종목별 경북 대표팀 선발전을 거치면 꿈의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어떤 학부모께서는 애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운동하면 공부에 능력을 또 오르고. 엘리트 체육, 운동부 운영 등에 쏠려 있던 학교 체육의 무게 중심이 일반 학생들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신선한 변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